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앞두고 요즘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걸 쓰면 쓰레기 무게는 확실히 줄어드는데 과연 그냥 사도 되는 건지 최재현 기자 보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 주부는 지난달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를 구매했습니다.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쌓이다 보니까 냄새나고 버릴 곳이 없게 되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다 보면 부피 양이 많이 줄고요. 한 5분의 1 정도 준다고 하니까요. 50도에서 60도 고온의 바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말리는 건조기를 쓰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무게는 최대 5분의 1까지 줄어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최대 40%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놓고 후회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도 많이 쓰는 데다 필터를 거친다 해도 냄새를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많이 되고 또 소리도, 소음, 그게 이제 말리는 과정에 그런 소음도 있고 꾸리꾸리한 냄새가 집안 전체에 이렇게 돼요. 업계는 이런 단점이 상당 부분 보완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앞둔 시점에서 건조기가 대세로 자리 잡을지 다시 싱크대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소비자 반응과 전망은 여전히 반반입니다. SBS 최재영입니다.